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포제이케이가 빠른 출발을 보입니다. 선두는 1번 적토비마, 2마신 정도 앞서면서 먼저 3코너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는 1번 적토비마, 3마신 정도 앞서면서 단독 선두, 1번, 3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에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10번 굿초이스, 선두는 3번 빛나는 루비로 바뀌었습니다. 3번 빛나는 루비 안정적인 선두를 지켜낼 수 있을지, 바깥쪽 10번 굿초이스의 격차 좁혀집니다. 10번의 역전입니다. 10번, 3번 그 뒤에 9번 거탑이 서비로, 10번, 3번, 9번. 살찌기 안에서 좀 출입불량에 요동 있고 약간 앞발도 막 들라고 해서 끝번 진입해가지고 눈 가리게 씌워서 끝번 진입하면서 바로 후다닥 해서 끊어야 되니까 급하게 끊으니까 말이 잘 나왔는데 뒷다리가 미끌렸어요. 그래가지고 슬립되면서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전도될 뻔했는데 근데 이 망사 차 한 대에서 비가 그 눈가면으로 바꾸고 나서 주행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래 맞는데도 뭐 두려워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잘 파고들더라고요. 말이 잘 몰고 가. 근데 이 말이 끝까지 꾸역꾸역 뛰는 맛은 있어가지고 근데 더군다나 스타트 나와서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몰고 가는 게 조사님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말이거든요. 이 전에도 제가 탔었고 했는 말인데 그래서 걸음이 안 나오고 뭔가 좀 주행방에도 좀 당하고 해가지고 뭔가 안 맞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애를 쓰셨는지 엄청 1등짜리라고 조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초반에 스타트를 꺾고 불량해가지고 대신 좀 3코너 돌 때까지는 불안했는데 4코너에서 역시 말이 좋아졌다고 조사님 말이 맞네요. 또 에피소드가 있는 게 원래 빅터르 기수가 빅터가 훈련 다 하고 기습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 출마 투표에서 이제 제 이름을 이제 로 투표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승을 하게 좀 됐는데 좀 제 운이 좋았네요. 빅터 고마워. 밥 살게.